GM이 중국에서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강화한다. 중국 내 합작사인 SAIC GM 블링은 최근 커넥티비티 스트래티지 2025 계획을 발표했다.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는 선보이는 커넥티비티 로드맵이 주요 골자이며 여기에는 자율주행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의 다양한 기술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. SAIC GM은 우선 클라우드 베이스의 플랫폼 및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. 올해에는 차세대 커넥티드 시스템을 선보이고 내년에는 차량의 진단 및 데이터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OTA OVR 더 에어도 런칭된다. 그리고 2019년에는 슈퍼 크루즈 기술을 중국 내 판매 모델에 도입할 계획이다. 고속도로에서는 부분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2021년부터 자율주행의 상용화에 나선다. GM에 따르면 2025년에는 오지를 이용한 레벨 5 자율주행 시스템의 상용화가 목표이다. GM은 지난 2009년에 상하이 온스타를 런칭한 바 있다. 현재 중국 내 가입자 수는 100만 명에 육박하며 4G LTE를 통한 22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. 올해 1월부터는 중국 내 온스타 가입자는 5년 동안 베이직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. 그리고 올해에는 새로운 텔리매틱스 시스템도 선보일 예정이다.